just feel it. 그대를 처음 본 순간 love is feeling. 시간이 멈춘 듯. 차은상 거기서 사랑하고 원했죠. Love is my pain. 사랑을 더할수록 love is my pain. 세상이 질투해. 잘 들어가. 전화하고. 왜 전화 안 해? 네 친구가 얘기 안 해? 들었어. 들었으면 전화를 해야 할 거 아니야. 한국 가는 거야 지금? 할 얘기 뭐였는데? 찍어, 네 전화번호. 뭐해? 고마웠어. 감사 인사도 했고 안녕 작별 인사도 했고 난 다 했는데. 그러니까 겨우 그런 거 묻자고 약혼이 혼자 버려두지 마. 내가 숨을 쉬게 하는 사람, 심장 깊이 새긴 사람 하나입니다. 나의 눈물 속에 사는 사람, 가슴 속에 숨긴 사람 하나입니다. 그대 입국사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뭐 하는 거야? 다 적길 기다리는 거야. 맞아, 저거. 무슨 일인데?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또 볼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들어서 말이야. 그럴 일 없어. 그건 네가 김탄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. 슬픈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네가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너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? 그래서. 그래서라니? 이렇게 통상명했다, 진짜. 야! 저 죄송하지만 1등석 손님 외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. 아니요, 방금 들어간 애가 제 세관 신고서를 가져가서요.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. 죄송하지만 그런 일 없다고 하시는데요. 없긴 뭐가... 심심하면 가서 접시나 닦아. 안 나온다더니 왜 나와서 난리야? 네가 안 나오게 했냐?
비행기 시간 바꿨다고 지 엄마한테 힘들는 게 누군데 이렇게 유난 안 들고 못 들어와? 네가 니네 아빠한테 지지 말았어야지. 집에까지 걸어가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가자. 말 걸지 말고. 너 마중 나왔다고 엄마한테 한 번 더 힘 놀려줄 테니까 이거나 밀어. 궁금해 죽겠나 본데 탄이 잘 있어. 탄이도 묻더라 너 잘 지내냐고. 여전히 못해 처먹었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랬어.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하면서. 차 세우세요. 예.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? 호랑이는 왜 자기 굴에 없을까? 혹시 호랑이인 척했던 건 아닐까? 그래서 뽀록 날까봐 도망친 건 아닐까? 그게 무슨... 마중 끝. 뭐야? 다 어디 갔어? 어? 문상 학생 아니야? 아줌마, 이거 왜 이래요?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? 니네 엄마 방 뺐어. 입주가정부로 들어간다고. 뭐라고요? 저 죄송한데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. 오늘 이 집 회장님이 편찮으셔서 집안 분위기 안 좋아. 찜질방 가서 하루 자고 내일 오전에 와. 청바지에 맨발로 들어오시던데 아무리 여름이어도 그렇지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주의하겠습니다.
주의하신다는 분이 오늘도 치마를 입으셨네요. 지지난주엔 반바지 입고 오셨고. 다시 부탁드리죠. 앞으로 과외하는 동안엔 노출 있는 옷은 삼가주세요. 부인액도 안 됩니다. 향수, 매니큐어도 자제해 주시고요. 네. 깜짝아. 언제 왔어? 소리도 없이? 우리 집 짜증나지 않아요? 짜증나. 근데 안 때려쳐요? 어머니가 돈을 많이 주시거든. 난 그 돈이 필요하고. 챙겨. 전 다 좋아요. 뭐가?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한 거 다요. 나도 다 좋아. 근데 안 할 거야. 돈 주시는 분은 항상 옳거든. 그러니까 네 취향은 내 밥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야. 알아들어? 16페이지네요. 페이지? 왜 안 받아요? 수업 중이잖아. 책 봐. 남친이에요? 자, 치환 적분. No rings, but necklace, please. Necklace, absolutely, sir. Please take a look right here. The wishbone? Absolutely, sir. Please show our guest. Sir, if I may say, this necklace will make your dreams come true. 뭐? 그 돈이 보증금 뺀 돈이었단 말이야? 그럼 그 큰 돈이 어디서 나? 내가 미쳐 진짜? 엄마 제정신이야? 그 돈을 홀랑 다 거길 주면 어떡해? 결혼 안 하는 것도 뻥이던데. 얘기 들었어. 전화 왔더라. 미친년, 그건 또 전화를 하냐? 뭐래? 다 뻥이라고 지 입으로 얘기해? 미안하다 그러지. 너 잘 왔냐고. 그게 다야? 그걸 가만뒀어? 가만 안 두면 전화기 두들기는 거밖에 더하냐 내가? 그러게 그 돈을 다 주면 어떡해? 지 혼자 살겠다고 엄마고 동생이고 다 버리고 갔냐 나한테. 엄마는 속도 없어? 아! 언니한테 년이 뭐야 년이? 우리 이제 어떡할 건데? 길바닥에 나왔냐고! 잠깐 여기서 기다려. 왜? 얼마나? 몇 분? 나예요. 아줌마,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큰 사모님한테 사람 붙이신 건 잘 돼가세요? 엊그제 붙였잖아, 엊그제. 잘 되긴 뭐가 잘 돼가? 저를 믿으세요? 무슨 뜻이에요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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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협박당하고 있는 거야? 네,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. 이 아줌마가 진짜 아, 무슨 협박을 정으로 해? 원하는 게 뭔데? 사모님, 큰 사모님 오셨어요. 뭐? 갑자기 왜? 설마 말했어요? 아직은요. 근데 마침 오셨으니까. 뭔데? 원하는 게 뭐냐고. 아, 말을 해야. 씁시다, 얼른. 응? 깨끗한 옷 꺼내서 걸쳐 입어. 단정한 걸로. 양말은 언제 갈아 신었어? 새 양말 꺼내 신고. 지금 뭐 하는 거야? 앞으로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야. 뭐?
새끼 반죽 내면서 하는 일이 뭐야 너는? 회장님 편찮으시다는데 왜 얘기를 안 해? 하루 건너 하루 아픈 게 일인 사람인데 날이면 날마다 그걸 어떻게 보고 해? 죽길 바라는 거야? 살길 바라는 거야? 뭐야? 너 지금 말 다 했어? 아침 대바람부터 남의 집 와서 이러는 거 아니지? 참 기운도 좋아. 뭐? 남의 집? 이 집 사람 아닌 건 바로 이 집 사람 너야. 호적이든 뭐든 주제 뭐가 어째? 그까지 호적. 애도 못 낳는 주제. 역시 실망을 안 시키지. 그까지도 호적? 그래서 애 낳은 너는 네가 낳은 그 애가 지금 네 품에 있니? 뭐? 그게 호적이야. 너나 나나 애 없긴 마찬가지고. 인생 길어. 오늘 내 품에 없다고 내일도 없으란 법 없거든. 피가 괜히 물보다 진한 게 아니라니까. 너 정말. 그러니까 큰 사모님 기력 관리 잘하세요. 호적 파나 갈 때 끌려나가지 마시고 제 발로 걸어는. 어? 보자 보자 하니까 더해. 더해봐. 쳤어? 지금 나 친 거야? 믿겠어? 근데 더 쳐줘? 아! 사장님 들어오세요. 왔니? 아버지 뵈야지. 미국 출장은 어땠니? 미국에 갔어? 다녀왔습니다. 말씀들 나누세요. 캐리 올려주세요. 네. 김 사장 집에 없었어? 인생 길지. 피는 물보다 진하고. 뭔 소릴까? 회장님이랑 원유는 피가 아니라 물이니? 탄이가 지 형 상대로 지 엄마 얼마나 잘 지켜내나. 한번 볼까? 어우 지랄. 누가 무서울까 봐? 아줌마. 얼음. 따라와. 회장님 방에 약 좀 갖다 드려. 내가? 안녕하세요. 엄마가 지금 사모님 일 보러 가셔서. 박희남 여사 딸내미인가? 네. 네. 왜 그러고 섰어? 앉아. 회사 바로 나가봐야 합니다. 핑계가 뭐 그렇게 성의가 없어. 단이 만났어요.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과는 너보다 내가 더 깊다. 근데 아무도 탄이 얘기를 하지 않던데. 이제 그만 네 동생 유배 풀어줘. 안 그럼 내가 풀어. 네 상처 이해해. 그래서 공평하게 네가 탄이한테 내는 상처 눈감아 주었다. 내 생각보다 더 간다, 네가. 이건 공평하지 않아. 상처의 무게가 같아지는 게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공평입니까? 나 네 눈치 보느라 한 번도 탄이 안아준 기억이 없다. 이러다 후회하지 싶어. 그 말씀은 마치 전 사랑으로 키웠다는 뜻 같네요. 저한테는 아무 후회도 없을 자신 있으세요? 내가 지금 네 의견 묻는 것 같니? 이만 가보겠습니다.